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BMW의 X1 차량인데요. 네, X시리즈의 가장 막내 차량이죠. 네, 하지만 X시리즈가 가져야 될 그런 오프로드 성능, X드라이브 성능까지도 다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X1 20D X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2000cc 디젤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X드라이브 4륜구동 동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X 시리즈긴 하지만 약간 조금 SUV답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1시리즈, 네, BMW 1시리즈랑 약간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량 X시리즈의 막내지만 그래서 4륜구동에 그리고 또 SUV다운 그런 모습들은 또 뒷부분에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보시면은 지금 키드니그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라이트도 연식 대비해서 지금 깔끔하게 관리는 잘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네트도 지금 돌빵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이 관리는 잘 되어져 있고요. 옆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휠도 지금 연식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 됐습니다. 네, 휠의 기스도 거의 안 보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부분으로 봤을 때 원래 이 배치가 좀 한 이 정도 원래 붙어있긴 한데 바닥으로 붙어있긴 해요. 네, X드라이브 20D라고 붙어있는데 확실히 연비, 출력, 그리고 안정성까지 같이 보장되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길면 좋겠지만 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있는데 이거는 X드라이브에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봤을 때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은 살짝은 있긴 한데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는 한 60%, 70%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봤을 때 뒷부분의 이미지가 이제 X시리즈 형들을 많이 따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라이트 배열하고 전체적으로 뒷모습이 약간 이 X3나 아니면 X5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합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후방 감지 센서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쪽으로도 옆으로도 넓긴 하지만 차체 급이 제일 작은 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 뭐 충분하게 뭐 짐 싣고 사용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대 4대 2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때때로 뒷자리를 폴딩해서 사용하시면 더 큰 짐까지 실을 수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옆부분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조수석 부분에도 외관 쪽으로 그렇게 크게 흠은 없습니다. 네, 문콕들은 조금씩은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문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주차 라인 너무 좋아서. 근데 문콕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엔 외관 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점 만점에 한 80점, 90점 이 정도 주고 싶을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관리는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봐 드렸고요.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솔직히 없다고 하면 뻥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디젤 엔진이 주는 이 출력과 연비를 보시면은 이런 소음, 약간의 소음과 약간의 진동은 다 가만히 내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실내에서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운전석, 조수석은 둘 다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트 상태가 확실히 진짜 예술이에요. 정말 시트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조수석 시트는 그냥 새거 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해보시면은 핸들이 제가 보기엔 조금 BMW의 모든 디자인을 좀 잡아먹는 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핸들을 좀 더 이쁘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핸들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오디오 컨트롤 버튼, 트랙 버튼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는 이제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빠져있네요. 네, 그 부분 살짝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단 계기판은 저렇게 2구의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빨간색 계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오고 있는 BMW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요즘 이제 디지털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죠. 네,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방감 더 좋고 네, 더 크긴 한데 국산 파노라마 선루프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네, 조금 차체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은 저쪽에 따로 빼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따로 이제 카드만 꽂을 수 있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BMW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용하신 데는 전혀 나쁘진 않긴 한데 아쉬운 게 이 후방 카메라예요. 외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전후방 센서로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주차하실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한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송풍구와 함께 비상 깜빡이 버튼 그리고 언락 버튼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 같은 경우에 이제 손때가 많이 타서 이제 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버튼에 까짐 현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밑으로 보시면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리고 이제 트랙션 컨트롤 버튼 그리고 다운힐 어시스트 브레이크까지 전체적으로 버튼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으로도 이렇게 핸드폰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에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이쪽에 하나 네, 이쪽에 하나밖에 없어서 옆으로 따로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개의 컵홀더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이쪽에 조거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되게 깨끗해요. 네, 외관보다도 실내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깨끗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뒷자리도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앞자리 공간 최대한 설명을 위해서 최대한 뒤로 많이 뺐는데 네, 무릎 공간 그래도 조금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포지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BMW 3 시리즈도 그렇고 이 X 시리즈도 이 왼쪽 그러니까 차체가 붙어 있는 쪽에 허리 받침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무래도 공간 대비해서 조금 뭔가 사람 몸에 좀 뭔가 힘을 주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안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뒷자리에는 열선하고 이런 다른 옵션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뒷자리 시트도 지금 정말 관리 상태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더 확인시켜 드렸고요.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총평에 앞서 엔진룸 열어봤는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2.0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은 살짝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관리 상태는 되게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션 상태까지 정말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X1 차량 실내실에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셨는데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BMW의 X1 20D X 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네, 일단 4륜 구동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온 가족이 타고 다녀도 될 만한 실내 공간과 그리고 옵션들까지 제가 보기엔 딱 아쉬운 부분이 이 후방 카메라 하나 빼고는 전체적으로 금액부터 그리고 실내 지금 청결도 외관까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차로 보여지고요. 정말 추천해드려도 괜찮은 차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 차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